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요즘 미니어처 디오라마랑 피규어 만드는 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몇 가지 재료를 샀어요. 먼저 이건 종이사포예요. 피규어 만들고 표면을 맨들하게 정리할 때 사용하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 보면 400, 600, 1000, 1200, 1500, 20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사포가 거칠고 클수록 부드러워요. 슈퍼클리어 마무리용 코팅제랍니다. 바니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이 안 나는 무광이랑 광이 나는 유광을 샀어요. 이건 서페이서라고 도색할 때 색이 좀 더 선명하고 잘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흠집이 있는 곳을 살짝 덮는 역할도 한다더군요. 화장품으로 따지면 프라이머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흰색과 회색으로 샀어요. 보통 회색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순간접착제, 집에 순간접착제가 다 떨어져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규어 만들고 칠할 때 쓰려고 산 에나멜이에요. 이것도 점토랑 같이 빨노, 박엄, 흰색으로 색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다섯 가지 색이랑 많이 쓰일 듯한 살구색도 샀어요. 이건 아까 에나멜을 썼거나 신너라는 걸 사용할 때 팔레트로 쓰이는 듯해요. 에나멜이나 신너나 냄새가 아주 독하다고 하네요. 오래 사용하면 몸에도 안 좋아서 마스크도 하고 사용할 땐 환기도 꼭 해야 한대요. 이건 바닥에 잔디나 뭐 그런 걸 만들 파우더예요. 이건 아까 파우더보다 좀 더 디테일한 거고요. 이것도 바닥에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아까보다 좀 더 동글동글한 편인데 주로 나무에 있는 잎을 만들 때 사용할 듯해요. 두둥! 이 머리카락 같은 것은 잘라서 숲을 만들 때 사용해요. 신기하죠? 이건 마스킹 테이프인데 놀랍게도 휘어지는 마스킹 테이프랍니다. 사용하는 건 차차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에요. 그냥 봤을 때 보통 물감처럼 보이는데 바르면 흙처럼 보이는 물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Coming soon. 이건 아스팔트 느낌 나는 물감이고요. 모래 느낌 나는 물감이에요. 이거는 눈 느낌 나는 건데 눈 쌓인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쓰거나 바다의 파도, 그 거품 같은 걸 표현할 때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사용해보고 싶네요. 뭐 크게 특별할 거 없는 마스킹 테이프고요. 150대 1 사이즈의 사람 모형이에요. 큰 납작붓이 없어서 하나 샀고요. 스프레이나 에나멜 바를 때 사용할 라텍스 장갑도 샀어요. 안녕 보리야. 입체감을 줄 때 사용하는 먹선이에요. 프라모델에 이걸 사용하면 아주 멋져 보인답니다. 자, 여기까지 구매한 재료들을 대충 살펴봤고요. 신기한 재료들은 따로 사용하는 후기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eah. 왜 좋아하는 거
보리. 어? 보리 왜 좋아해? 씨. 아이야. 아프다.